SPD 롬부스에만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롬 2021년도가 어떤 모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세팅, 데크바인딩 세팅의 모델들이 쭉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성용 모델, 헬스 모델입니다. 잘 나온 것 같고요. 내년에 또 주목되는 모델, 파크라든지 프리스타일이라든지 지빙, 그라운드들이 더 괜찮은 모델, 아스펙트, 루벤, 프리스타일 간편, 대표적인 간편 모델이죠. 디자인도 괜찮고, 내년에 프리스타일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모델, 아스펙트로. 여성용 모델이고요, VR. 한국에는 좀 잘 안 먹힐 스타일의 디자인. 롱 모델은 플랫 모델. 메카닉? 메카닉. 모델이고요. 카탈로그상에서는 그레이 컬러에서 좀 색깔이 그랬는데, 살짝 화이트와 그레이 중간선이 돼서 디자인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역시 플랫 베이스에서 그라운드 트림이라든지 초보자분들이 입문용으로 프리스타일분이 상당히 괜찮은. 아스펙트 사용을 한번 볼까요? 아티팩트 같은 경우도 정캠버로 나오고요. 플렉스 4. 올라운드 프리스타일에서 가장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디자인, 영어 모델 상당히 인기 있을 만한 디자인 모델인데요. 그래도 너무 귀엽고요. 뉴스용으로 나왔지만, 몸무게가 작으신 분들, 키가 작은 여성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140짜리이기 때문에 총 여성분들 하실 수 있고요. 사이즈가 몇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 130, 135, 140, 145까지 나오기 때문에 140, 145면은 충분히 모든 여성들이 커버 가능한 사이즈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디자인입니다. 아동용 모델이고요. 이쪽으로 베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태핑 모델. 저 고등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웨빈 셀렉터라고 해서 좀 상큼 라인 프리 라이딩에 쓰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모델입니다. 플렉스 컬러도 좀 단단하고요. 파우더라든지 프리 라이딩 쪽에 상당히 괜찮은 모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웨빈 모델이고요. 우먼 라이딩 여성용 모델로 올해 새로 나온 이 모델은 다 디렉셔널이기 때문에 스피드 라이딩 상당히 괜찮은 모델입니다. 시스템이 있고요. 디렉셔널 더블, 디렉셔널 싱글, 트윈 싱글, 디렉셔널 싱글, 트윈 더블. 캠버를 보시면 스피드 라이드 캠버. 스피드 라이드 캠버라고 해서 약간 뒤쪽에 나와있는 캠버가 있고 앞쪽에 살짝 락커가 있는 파우더도 괜찮고 스피드 라이딩하기 좋은 캠버가 더 라이드한 캠버고요. 라빈 시리즈에서 나왔고요. 컨택 락커라고 해서 플랫하고 양쪽 끝에 락커가 들어가 있는 모델. 그라운드 트립이라든지 지빙이 상당히 좋은 거고, 퓨전 캠버, 정캠버죠. 정캠버, 퓨전 캠버는 정캠버고 끝에 살짝 락커가 들어가 있어요. 정캠버지만 살짝 조금 여기저기 잘 안 걸리면서 편안하게 라이딩도 즐기고 힙할 수 있는 거. 스테이 퍼지티브 캠버. 이게 오리지널 정캠버라고 보시면 돼요. MTM 팝 락커 1.0 하이브리드 캠버라고도 하고 M 캠버라고도 하죠. 바인딩 세팅한 쪽에 캠버가 들어가 있고 가운데 락커. 라이딩용 모드에도 많이 나오고 미국에서 리텍 근무라든지 네버서머 모드들은 다 이런 M 캠버로 많이 나오는 라이딩 괜찮아요. 보시면은 다이아몬드 3D 디렉셔널 다이아몬드 3D 트윈 다이아몬드 3D 등이 있고요. 더블 킥 보시면 더블 킥 임팩트 플랫 이쪽에 충격 그럴 때 플랫 등이 있고 베이스 메타리얼은 신터드 베이스 신터 스트롱 베이스 다른
다른 베이스들 있죠? 하우스 라이브 베이스, 인텍스 베이스, 슈퍼파, 코어, 나무 소재로 얘기하는 슈퍼파, 코어, 스톤 코어, 윈시로드 코어, 글래스, 라면 테크닉스, 아이스, 세타이스, 세 겹의 인상이 꾸려지는 거고, 이거 두 겹의 인상이 얘기하는 거고. 가서. 레빈 KN 4K 모델. 이것도 디렉셔널 모델이고 프리라이딩 상당히 스텔피쉬 보여주시면 이렇게 테일 쪽에 전환 스타일 여기 디렉셔널로 프리라이딩 디렉셔널 서브서 강아지 모델이 보여주시네요. 그리고 디렉셔널 모델이고요. 디렉셔널 트윈 모델 정캠버 퓨전 캠버입니다. 스텔 크루저 그리고 디렉셔널 트윈이고 퓨전 캠버 스피드 팬 스피드 트레이크란 모델이고요. 퓨전 캠버고 디렉셔널 트윈. 뭐 개인적으로는 모델이 라이딩이라든지 재밌게 콤보딩 카빙하기에 되게 상당히 괜찮으면서 피크할 수 있는 괜찮은 모델인 것 같아요. 여성용 모델 로봇바입니다. 역시 퓨전 캠버 디렉셔널 트윈이고요. 월댄 모델 퓨전 캠버로서 라이딩 피크하기 하면서 중간대 가격대에서 괜찮은 플렉스 딱 좋고 재미있는 라이딩과 피크하기입니다. 스텔 모델 어머니 모든 모델은 뭐 한국에서는 아이디어로 상당히 인기가 있으면서 4K이지만 스테이팔 캠버가 더 완전 오리지널 정캠버고요. 플렉스도 8 단단하면서 라이딩도 하고 큰 스테이팔 캠버고요. 파티 모델 이거는 플랫 캠버고요. 라켓 라이딩은 라이딩 캠버까지 지금은 괜찮고요. 임플란트 플랫 캠버고요. 지비 이제 급투하게 괜찮은데요. 에이전트 한국에서 워낙 유명하고 인기 있는 모델이고 컬러도 되게 좋고 프리스타일 보드 중에서 퓨전 캠버로서 라이딩도 괜찮으면서 펀 라이딩, 펀 트릭 할 수 있는 올라운드 스타일 중에서 가장 눈에 주목받고 이쁜 모델이고 괜찮은 모델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모델이 에이전트 모델이었습니다. 디자인도 블랙그린도 좋아하고 이상으로서 롬 2021년 대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바인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답니다.